지금 제 앞에는 화면에서 보신 유통업체에서 가져온 닭들이 놓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동물 사료용 닭에 인삼 등 소굴로 만든 겁니다. 일단 색깔부터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동이 돼서 그런지 아주 차갑습니다. 제가 속을 한번 열어볼까요?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한번 빼내보겠습니다. 인삼 꼬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약간 썩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늘, 마늘도 상했네요. 밤도 썩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닭도 속재료도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삼계탕용 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삼계탕이 이 닭으로 만든 삼계탕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냄새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뽀얀 국물에 이렇게 팥까지 뿌려놓으니까 흔히 보는 삼계탕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걸 먹어야 하나요? 아,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